딱 지워진 것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아는 거 고르기. 됐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쓰자면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안 써도 돼요. 다음 중 이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닌 걸 골라라. 1번 어쩌고저쩌고 는 어쩌고저쩌고, 2번 어쩌고저쩌고 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됐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형태. 이해됐죠? 그때 이제 얘를 가지고 보기를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요. 예 갖다가 이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자, 첫 번째 쉬운 예시 똑같은 거 써볼게요. I didn't know what to where까지만 쓸게. 뒤에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여기 의문사 to 부정사를 어떻게 쓰라고요? 의문사에 주어 자리 잠깐 냅둘게. 그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주어를 뭘 써야 되느냐? 여기 주어가 I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I 써주면 돼요. 됐어? 이러면 똑같은 말 된다고. 이거는 뭐야? 제일 쉬운 버전. 됐어? 이건 쉬운 버전. 어려운 게 뭐가 있어? what을 what으로 바꾸고 to 동사를 should 동사 원형 쓰고 주어만 잘 찾아서 쓰면 되잖아. 그렇죠? 너무 쉽죠?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써줄게.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My mom taught me how to swim.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이걸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서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한번 얘를 바꿔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일단 how 썼어. 주어 잠깐 뺄게. 그 다음에 should의 동사원형 swing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얘가 문제거든. 잘 봐봐. 여기서 주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주어는 my mom이니까 여기다 she라고 쓰면 되겠네 했다가 틀린 거예요. 답을 쓸게요. I. 선생님, I는 주어가 아닌데요. I가 어디 있죠? 앞에 있죠. 간접목적. 됐어? 그러니까 얘가 요 자리에 오는 거야. My mom이 요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이거는요, 이유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해석해보면 답 나와요.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주는 건데 이걸 한번 해석해봐. 내가 수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엄마가 수영할 수 있게끔 나한테 가르쳐줘요? 말이 돼요? 엄마가 나 불러갖고 자, 엄마가 오늘 수영 알려줄게. 일로 와봐. 엄마가 지금 너를 왜 수영을 가르쳐준 줄 알아? 엄마가 수영 잘하려고.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네가 수영을 잘하려고 수영을 가르쳐야지 내가 수영을 잘하려고 가르친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영어 시험 잘 보는 거 알려줄게. 영어 잘하는 거 알려줄게. 왜? 내가 영어 잘하려고.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니네가 영어를 잘하게끔 내가 알려줘야지 내가 영어를 잘하게끔 왜 너네를 알려줘?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엄마가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나한테 가르쳐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she가 아니라 I라고 써야 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자리가 없네. 여기 좀 살짝 칠게. 자, 결론. 바꿔 쓰는 건 좋은데요. 바꿔 쓸 때, 여기다 쓸게요. 그냥 결론을. 아니다. 여기다 쓰자. 자, 의문사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쓸 때 이 주어 자리 있잖아요. 주어 자리. 여기를 조심하라고 했죠. 앞부분이, 그러니까 4형식 문장일 때요. 지금 4형식이죠. 4형식. 4형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형식이나 5형식으로 나와도 똑같아요. 5형식으로 나와도 얘가 주어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앞문장이 앞문장이 4형식 또는 5형식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간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앞에 나온 간접 목적어 또는 5형식이면 목적어겠죠. 그냥 요 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써줘야 된다? 주어를 써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냐?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바꿔놓고 해석해보면 돼. 바꿔놓고 해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엄마가 나를 가르쳐주는데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지 엄마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이 의미사투구정사에서 가장 중등부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 그래머 빌더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굵직하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 두 개예요. 두 개. 알겠죠? 어떤 의문사 써야 돼인데 그 중에서 이 두 놈을 비교하는 거. What이랑 how. 두 번째는 바꿨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요. 굳이 말하자면 영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영작. 알겠죠? 영작. 영작은 의문사 투부정사를 영작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문사 주어 슈도 동사원형으로 바꿔 써봐라 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오마중이 지금 중등부가 사실 서술형이 좀 안 나오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원래 서술형이 안 나와요.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 이번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온대요? 근데 지난번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나오고 중간에 1학기 때 나왔고 이번에 또 안 나온대? 맨날 이랬다 저랬다 야 이놈의 씨 오마중한테 진짜 그러면은 영장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알겠죠? 자 숙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할 건데 숙제는요 제가 범위나 이런 거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어차피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고 목요일까지 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이따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오늘 단어 테스트 두 개 봐야 되잖아요. 교과서 5과 단어 테스트랑 그 다음에 저기 5과 단어랑 줄기축동사 테스트죠. 두 개 다 잘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